5.18 37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묘지에 참배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문의도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 전야제와 내일 기념식에는 민주가족이 대거 참석하는 등 5.18이 빠르게 재위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화꽃을 들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5월 영령에게 인사합니다. 80년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5월 유족에게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놔두고 그 아기를 못 살린 애미 애비가 얼마나 짠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온통에서 안겼다고.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아이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고 이 아이들이 또한 이걸 기억해서 앞으로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지난 주말에만 14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반쪽에 머물렀던 5.18의 위상이 올해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문의가 지난해 4천 명에서 올해는 이미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모습을 9년 만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것도 참석 문의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올해 5.18 전야제에는 백남기 농민가족과 세월호 유가족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민주가족들이 대거 참여하는 치유와 연대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연대의 정신도 있고요. 같이 화해하고 이제는 새로 민주가 들어섰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퇴행을 거듭했던 5.18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